지난해 확인된 형산강 수은오염과 관련해 원인 조사와 대책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현장 근로자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병대가 7년째 입영문화제를 개최해 입대식을 장정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축제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형산강이 중금속인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자 포항시는 서둘러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장성훈 기자가 그간의 상황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제첩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면서 드러난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 이후 진행된 두 차례 강 퇴적물 검사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수은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항시는 곧바로 전문가와 공무원 등 16명으로 민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단 폐수의 형산강 유입을 막는 등 여러 중단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등과 함께한 오염원 파악 조사는 실패해 사실상 종결됐고 최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수은에 오염된 퇴적물이 유실돼 강물에 섞이지 않도록 안정화 처리를 올 하반기에 하고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면 내년쯤 국고 1천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퇴적물 준설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민간대책협의회 위원들이 수은 오염 피해의 대명사격인 일본 미나마타시를 방문해 생태계 복구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우리 지역의 어떤 형상 오염의 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개념으로 이번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간 포항시의 이런 대처는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민관대책협의회는 논의한 사항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은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뒤에도 퇴적물 조사 지역을 신영산계와 영일만항 등 하류 쪽으로 확대하지도 조사 횟수도 늘리지 않고 포항시 자체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오염 조사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뭐 오염이 많고 적은지 이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밖에 올 초 공표한 형산강 낚시 금지 조례는 포항시가 아직도 낚시 제한 지역을 정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포항시의 형산강 수은 오염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컴퓨터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구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국내 기업체들도 공격당하면서 병원과 은행 등 대구 경북 지역 기관들도 방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 환자 진료와 치료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전산 담당 직원들이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가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도 주말과 휴일 동안 정보보호부 직원들이 비상 근무를 서는 등 각 금융기업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응 지침에 따라 랜섬웨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공공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은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이 관련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쌍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산업단지와 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 공사에 참여하고 받는 장비 대금 지급 시기가 늦어져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45일, 심지어 75일까지 결제가 그래 나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투입해서 75일까지 나온다 하면 이런 시점에서는 소자물 10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자물로 장비를 운영하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수급자는 각종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경북지역 공공시설 공사의 경우 이 법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으며 장비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며 철저한 조사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기성금하고 준공금을 받은 날로 15일로 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은 끝까지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넘어서 전국 단위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 집회를 할 겁니다. 포항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금이 하수급자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령을 총동원할 것이며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법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조치하고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 등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와 행정기관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포항제철소 3소결과 2재강 3절로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설비는 포스코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투자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1조 450억 원을 들여 포항제철소 3고로 3차 개수공사 등 노후 설비 교체와 성능 개선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날 하면 가족, 친구들과의 이별의 슬픔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입영문화제를 통해 장정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축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힘찬 북소리와 태평소가 입영 장정들을 환영하고 치어리더 팀의 신나는 댄스 공연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군 생활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원래 처음에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좀 긴장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추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맞이해주니까 좀 긴장도 풀리고 이제 해병대가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뭔가 힘이 좀 내는 것 같아요. 함께 온 가족, 친구들과 즉석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군 생활에 임하는 각오를 적어 타임캡슐에 넣기도 합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해병대 입영문화제에 참석한 해병대 출신 아버지는 아들의 해병대 지원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뿌듯하죠. 아들이자 아니 그리고 또 자식이고 어이 보면 친구인데 그다음 대를 이어서 또 해병대 온다는 게 전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입영 문화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입영 현장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축제의 장으로 또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병대 입영 문화제는 입영 대상자와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4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기본 훈련은 그러니까 무사히 잘 마치고 대한민국의 어떤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들이 더욱 성장해서 늠름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해 주셨습니다. 포항시는 장정 가족들에게 무료로 시티 투어 버스를 제공하는 등 포항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민관군은 입영 문화제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입영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 경북교육청 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과 우병윤 경북부지사,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장, 훈포장 수상교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서라벌 여중 이명자 교사가 녹조 근정훈장을 받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5명, 교육감 표창 207명 등 모두 448명의 교원들이 교과 지도와 진로 직업 교육에 헌신한 공로로 각종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경북지역 교사 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경북교육청과 이영우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1.6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전교조 단합 등 그동안 교육부와 정부 눈치 보기에 일관해온 교육청이 제대로 된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스텍이 철강산업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포스텍은 창의 IT 융합공학과 백창기 교수 연구팀이 국비 37억 원 등 89억 원을 지원받아 철강산업과 열 병합발전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만드는 ICT 융합 미용 에너지 열전발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창기 교수는 포스코 철강 공정과 충남 도시가스 열병합발전소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세계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송도동 동빈 큰다리 옆 유휴부지에 준공한 부력식 해상공원에 캐릭터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한 민간 사업 제안을 접수했고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4월 민간 사업자 코코멘티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상공원 캐릭터 테마파크에는 워터스크린과 캐릭터존, VR 부스가 설치되고 향후 뮤지컬 공연과 전국 규모의 캐릭터 챔피언십 대회, 상시 소규모 공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강릉과 삼척, 상주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림청이 오늘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연장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중부지역의 경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데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연장했다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지속됐던 관계당국의 산불 방지 비상 근무가 해제되지 않고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대학교에서 1998년생 남녀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년식을 가졌습니다. 성년식을 통해 큰 손님으로 행사를 주관한 포항시장은 이들에게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할 것을 당부한 뒤 화관과 족두리를 씌워줬습니다. 성년자들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약해지겠지만 기온은 오히려 떨어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봄, 가을에는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변합니다.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서로 밀고 당기기라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낮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오히려 야외 활동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 예상됩니다. 옷차림에만 너무 가볍게 하지 않으신다면 바깥 활동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외선 지수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일 울진은 보통,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자외선 지수 높은 단계를 보이니까요. 외출하기 30분 전에 미리 선크림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았는데요. 내일은 다소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단계는 유지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 별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2도, 영덕 13도, 포항 14도, 경주 11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 20도, 경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가 12도, 독도 1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5m, 동해 남부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소겹한 38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대구 지역 세 곳에 식육점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15톤가량을 한우와 국내산으로 소겹팔아 1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A씨가 앞서 몇 차례 적발됐지만 계속 원산지를 속여 팔고 종업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수원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조직과 인사, 구매, 안전문화 등 7개 분야에 대해 경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과 함께 전문가 강연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안전성 향상도 혁신 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평한 소득 재분배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 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재분배 지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로 소득 재분배가 잘 될수록 양 지수 간의 차이가 큽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현곡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예산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10개와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알리는 차선 도색 등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곡초등학교 주변은 지난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학생 수와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무인헬기 벼 직파재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무인헬기 직파재배 신청 면적은 올해 11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65%나 늘었는데 헥타르당 파종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벼 수확량도 이양재배와 비슷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무인헬기를 활용해 벼 직파뿐 아니라 비료 살포와 함께 병해충 방제 작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 군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과 재난경보시설, 배수펌프장 등에 대한 점검과 시설 정비, 보강을 완료했고 수방장비와 자재 천여 점을 확보해 배치시켰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취약층에 대한 재난도우미 만여 명을 확보하고 무더위 쉼터 4천여 곳도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경상북도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리핀 여행업계와 언론사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에는 필리핀 7개 여행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경주와 포항 일대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경북 문화관광자원의 우수성을 필리핀 현지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필리핀이 1억 명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도 56만여 명이 한국을 찾아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이 지역 민화 동아리인 방여방과 공동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채색화 체험 행사를 펼칩니다. 방여방은 전통 서민 채색화를 그리는 지역 동아리 모임으로 참가한 시민들이 직접 부채 등 채색화로 장식된 생활 소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내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실크로드 정신을 주제로 국제 포럼과 특강을 개최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